팔 두 단 차. 나이스! 승인이 형 찬스! 흔들리는 상대입니다. 네, 이제 10대 9가 되면 거의 듀스라고 봐야죠. 그렇죠. 최전 넣었어요. 백핸드 좋아요? 야, 강승윤! 나이스! 연속 득점! 10대 9! 턱 밑까지 추격합니다. 안 돼, 안 돼. 이거 잡으면 이긴다. 이거 잡으면. 이거 하나 더 잡으면. 자, 서브. 자, 잘 받았습니다. 짧게. 자, 백드라이브. 강승윤 동점! 야, 강승윤! 자신 있게 백핸드 푸시를 했네요. 듀스. 파이팅! 하이! 하이! 역전입니다. 떨리나 봐. 남도 엄청나고. 와, 이걸 잡는다. 이걸 잡는다, 강승윤. 와. 백으로 받고. 잘했어. 이어 이어. 어, 뭐 아파. 아, 아쉽습니다. 다시 듀스. 긴장하는 건 서로가 마찬가지예요. 누가 예. 뚝심이 강하고 배짱이 있느냐. 예. 자, 정신 차려야 됩니다. 강승윤 침착해야 됩니다. 야, 이게 지금 여러분 이건 예능이 아니고 야, 실전입니다. 야, 이거 진짜. 아, 이런 경기가 야, 이거는 뭐 진짜 실제 국제 경기에서도 나오기 힘든 드라마 같은 경기가 야,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이거는 각본 없는 드라마죠. 네. 야, 이렇게 만들기도 어려워요. 천천히 한 점 한 점, 한 점 한 점 부중하게 한 점 한 점씩만 생각을 하자. 자, 허진영의 서브. 두 점을 먼저 따는 선수가 승리하게 됩니다. 떴어요? 자, 템포 조절. 아, 여기서 백으로 왔는데. 그래, 저희 가볍게 해도 되는데, 가볍게. 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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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1대 10. 이제 매치 포인트입니다. 자, 강승윤의 서브. 한 점 더 내주면 경기 칩니다. 강승윤이 살아있네. 진짜 저기 좀. 파이팅!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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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 있어. 허진영 선수도 좀 약간 어이가 없겠어요. 점정해, 잊어버려. 자, 이 플레이가 어떻게 결과로 나올까요?
가운데로 갔는데 자 가운데로 줍니다. 우와. 파이팅. 나이스 나이스. 어 그냥 한 점 한 점이 다 생사에 갈 길이라고나 할까요? 그 순간만큼은 경기 내용이 뭐가 중요해? 상대방이 범실을 하든, 어? 내가 뭐 넘겨서 포인트를 얻든, 뭐가 중요해? 이기는 게 중요해. 휘말리는 승부. 아, 야! 아, 뭔가요? 상대도 긴장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야 돼 마지막. 야 어렵겠다고 쉽게 줍니다 허준영 선수. 준비. 하나. 자, 이 경기 따내는 강승윤, 양팀의 에이스의 경기. 강승윤, 외부 매치에서 오늘 첫 승리를 기분 좋게 따냅니다. 야 지금 얼마나 짜릿할까요? 네. 강승윤 선수, 네. 그 부담감을 덜쳐내고 네. 에이스로서 이겨내주네요. 아, 대단합니다. 정말 강승윤 선수가 마음고생이 좀 심했거든요. 아, 그렇죠.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 맞습니다. 자, 여기서 보여줬습니다. 예. 예. 마지막에는 제가 최근에 겪었던 모든 순간들 중에 가장 뭉클한 순간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제 자신한테 되게 뿌듯했고 월탁분의 촬영 하면서 참 제 자신이 진짜 되게 작아지는 순간들이었거든요. 이겨냈다는 거에 제가 뿌듯했어요.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자리에서 멤버들 앞에서 약간 첫 게임을 가져왔다는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기뻤어요. 어떻게 못 보겠어요. 괜히 미안해. 아, 그러니까요. 아, 우리가 이겼어야 되는데, 그지? 너무 아쉽다. 다시 주스입니다. 아, 정말 피 말리는 경기. 아. 접전입니다. 야, 미치겠다, 정말. 아, 피 말린다, 진짜. 오! 잠깐만. 실수하지 마. 실수하지 마. 한 점을 허용하게 되면 이번 대회 모든 경기를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몰려있는 올타쿠나 팀입니다. 자, 믿어, 너 믿어. 자. 믿고. 믿어! 자, 매치포인트. 네. 박윤석의 서브. 친다고!
승부사입니다. 거기서 공격을 합니다. 아 정말 고쾌한 공격이 나오네요 이진봉. 야 이게 아, 뭐 이 심장이 쫄깃쫄깃하네요. 아우 나 진봉 땡겨. 아 심장이 뭐 심장이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아 이거 정말 피를 말린다는 표현으로도 부족합니다. 이걸로 하나 뺏어가자. 하나 팽팽 빠른 거 기능으로. 오케이. 김은숙의 서브. 자, 다시 한 점. 자, 매치 포인트 옳았구나. 와, 듀스 게임 진짜 살떨린다. 아, 진짜 본 사람들도. 형님 써보거든. 형님 써보거든. 회전 떠나? 커튼일까, 이건? 회전. 감사, 씨. 또 저기 똑같이 작전할 수도 있어. 때리려고. 끝까지 계속 공 나도 집중하고 있을게. 써보겠어. 커튼지 아닌지 잘 봐. 자, 은서가 편안하게 넣어, 편안하게. 자, 떴어요? 야! 야! 자, 이겼습니다. 결국 가져왔습니다. 옳았구나. 이진봉, 박은석이 해냈습니다. 이 승리의 결과는 6개월 동안 훈련 과정에서 힘든 고비를 이겨냈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의 승리가 나온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다섯 번의 듀스 끝에 17대 15로 김병숙, 김은숙조를 꺾었습니다. 대단합니다. 김병숙, 김은숙조도 정말 침착함을 잃지 않고 굉장히 잘 싸워줬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 승부에 모든 참가팀들이 다 박수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와, 이걸 만들어. 몰라. 야, 니네가 우리 살렸다 진짜. 와. 되게 잘했어. 아, 진짜 이제 여기까지 왔어. 진짜 최선을 다했거든. 진짜. 믿고 오는 거잖아요. 믿고. 믿음을 보답하려고 더. 보답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찐으로 막 이렇게 열광해주고 내 포인트 하나에 무대가 흔들릴 정도로 막 이러는데 막 이 업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막 기대와 이 감정을 그 사람들을 실망시키기가 너무 싫은 거죠. 아 진짜 우리 여기까지 왔어요. 아 진짜 이 길 그대로 가자. 자 떴어요. 저 코스로의 스매시는 막을 수가 없네요. 뭐야 이거 모르겠다 이러면 듀스가 모르잖아요. 나이스 플레이. 야 근데 그게 뭐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연달아 다 돌아오면서 아 그게 진짜 당황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자, 백으로 들어왔습니다. 드라마를 쓰네, 드라마를 써. 힘내라, 힘! 화이팅! 자, 이제
매치 포인트. 좀 작게 놓고. 진짜 드라마다 드라마.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심장 아파. 이 심장 안 아프니? 자 이제 두 포인트면 결정이 납니다. 이걸 따내야 마지막 경기까지 이어갈 수가 있고 우승도 넘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결승 진출을 앞에 둔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자, 백으로. 자, 백핸드 응수. 계속해 백핸드. 예전부터 여러 감정들. 그 강호동 혼자만의 승리입니까? 아니, 아니잖아요. 그 승리는 송인의 승리고 또 멀리 또 진호 승리고 다 정군의 승리고. 아우 최고 최고 최고. 아우 우리 형. 우리 올타콘의 승리라고 이렇게 다 느꼈던 것 같아요. 작은 어떤 보탬이 돼서 저도 같이 이렇게 그렇게 눈시울이 좀 붉어졌어요. 자, 올타쿠나가 제1회 골든라켓 챔피언십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자, 제1회 골든라켓 챔피언십 이제 파이널 라운드까지 왔습니다. 마지막 결승전 올타쿠나 대 탕미남, 탕미남 대 올타쿠나의 진검승부. 자, 올타쿠나가 결승까지 올라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예상을 하지는 못했고요. 네. 네, 지금 아직까지 준결승의 이 역전승, 네. 이 아직까지 여운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데 이 결승전을 또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좋은 내용 모습으로 자, 발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너무 잘해주셨고 마지막 한 게임 남았으니까 최선을 다해주시고 다 같이 우리 힘내주셨으면 좋겠고. 네. 자, 오더 발표할게요. 1번. 재밌어서 했어요. 재밌어서. 이거 누가 시킨다고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이렇게 할 수 없는 게 이건 재밌으니까 이렇게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탁구 너무 힘들어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그만 때려치고 싶다. 근데 또 다음날 또 치고 싶고 그 손맛 느끼고 싶고 소리 따닥따닥. 안 되는 건 포기하라는 말이 그런 얘기를 믿고 살게 되더라고요. 탁구라는 운동하면서 내가 그걸 왜 포기했지? 하면 되잖아.
늘잖아. 몸을 쓰는 이런 운동들이 소름 끼치게 행복한 감정들을 안겨다 주는구나. 계속 이어 나갈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이 정도의 스토리는, 그리고 이런 경험은 평생 남을 것 같아요. 뭔가 꿈만 같기도 했고 진짜 최고의 선물이었어. 정말 발도 닦아지고 진짜 그러면서 연습을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되게 뜨겁고 좀 더 어른이 되고 벅차더라고요. 나는 그게 굉장히 벅찼던 것 같아요. 한동안 못 칠 것 같습니다. 진짜 최선을 다했거든요. 진짜. 고생하신 분들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 때문에 탁구가 좀 많이 알려졌어요. 그게 너무 고맙죠. 내 몸 안에는 탁구라는 피가 흐른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이 올타구나를 이후로 탁구를 더 사랑하게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각본없는 드라마 올타구나가 오늘부터 또 시작됐다고 생각됩니다.